안녕하세요. 깔라온 화산이 분화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그로스 오리엔탈의 깔라온 시장 호세 추바스코 카르데나스는 깔라온 화산의 분화로 인해 수업과 공무원들의 출근을 취소했습니다. 2일 저녁 10시 기준으로 4개 바랑가이에 대해서는 대피소로 피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마술로그 훌라 루마파오 마라이바 바랑가이가 대상입니다. 깔라온 시정부는 화산 분화에 따라 시의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깔라온 화산의 분화는 약 7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1866년 이후 한 번을 제외하고는 화산의 분화는 모두 수성 분화였습니다. 화산 아래에 물이 끓어 그 압력으로 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수성 분화는 2017년 2회, 2016년 2회, 2015년 10회 등이 발생했습니다. 첫 분화는 1866년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월요일 화산 분화 이후 깔라온 화산에서는 43회의 화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산화황 배출은 일요일 797톤이었습니다. 만약 화산이 현 상태를 유지하고 향후 며칠 동안 수성 분화만 한다면 경보 2단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화산 활동에 의해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고 화산 지표들이 나빠지고 마그마 분출이 관찰된다면 경보 단계는 3단계로 격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6월 4일 12시 기준으로 210가구 1,562명이 현재 화산으로 인해 대피했습니다. 10개의 시 및 문이 18에 84개 바람가이에 걸쳐 있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화요일 저녁 이후로 화산재의 낙하나 분화는 없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증기 기둥이 여전히 관측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니벨라라는 운송노조는 6월 10일에서 12일 파업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2017년 시작한 전통적 지프니를 대체하여 유로사 기준을 맞춘 신형 지프니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한 불만이 원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딸락 반반시에 경찰 49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이미 월요일 대체 경찰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미 내무부는 시장인 구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가경제발 전국장은 2028년까지 쿼터 이내와 이후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최근 쌀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 요인의 50%를 차지한다는 통계청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관세 인하로 품질이 낮은 쌀 가격이 29페소까지 내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인하를 체험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만은 필리핀 사람에 대한 비자 면제를 2025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배나 비행기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비자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은 남아있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잠보항과 정수장에 유입되는 물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에 대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비가 수위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현재 74.04m로 정상 운영 수위 74.20m를 밑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수돗물 공급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페소는 19개월 최약세를 다시 갱신하면서 화요일 장을 마감했습니다. 달러 대비 58.71페소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2022년 11월 3일 58.80페소 이후 최약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건부는 깔라온 화산 분화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안 안경을 착용하고 깨끗한 물과 음식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4만 7천여 공립학교의 2,700만 명의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ESC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별히 7학년에 올라가는 학생 중에서 공립학교로 전학을 원하는 학생이나 사립에서 공립으로 옮기고 싶은 학생들의 경우 사립학교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공립의 과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메트로 마닐라에서 시행 중입니다. ESC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학교에 자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정되는 숫자는 사립학교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2023에서 2024 학기에는 3,632개 사립학교가 ESC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89만 4,273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7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주니어 하이스쿨 기간이 해당합니다. 학생 1명당 사립에 지원되는 금액은 7,500에서 11,000페소로 다양합니다.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립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몰간 러브 아보낭 볼칸
Bulkan. Lava. Abonang Bulkan. Let us speak again. Bulkan. Lava. Abonang Bulkan. Bulkan. Lava. Abonang Bulkan. 아기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